그렇게 이제 짓는 법을 배웠어요. 그랬어요. 그래요. 말 잘하네 이제. 그래 말 좀 하는 거 배웠어. 놈아 곰탱이 시끼. 만덕이. 야 용수 곰탱이. 가을이. 가을 이제 벗질만 해요. 조금 두렵진 하지만 용순이도 왔어. 어이구 용순이 왔어요. 거울이 좀 대적 쪽 요즘은 좀 괜찮아. 야 곰탱아 너 그러다 맞는다 한데. 꼬리 살랑살랑 꼬리 살랑살랑 기분 좋은 슈키. 곰탱 어제 이렇게 하고 싶어? 운동장에서? 수강권 끊어와라. 봄에 너희 견주가 수강권 끊기로 했어. 어질리티 수강권. 넌 예약이다. 예약 학생 어질리티. 뭐 어쩌라고 스키야. 응? 모듈 들어가고 싶어요. 모듈 들어가고 싶어. 너 귀 너무 털어가지고. 아, 야, 이거 어떡하냐, 귀를. 여기 귀를 너무 털어가지고,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, 귀를 계속 머리를 털어가지고, 너 약 먹자. 안 되겠다, 오늘. 약 줄게. 저쪽에 출혈이 생겼네. 티시엑스 만지지 말아요. 쟤는 겁이 많은 애라서 그냥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네. 철물 좀 장사 폐업하셨어요? 철물 좀 아니요. 아니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하고 싶지 않아. 반가운데 순둥이 만덕 순둥이 이 새끼야. 순둥이 순둥이 어서와요. 손님 맞아라 얘들아. 팔다가 어디 부딪혔는지 왼쪽 귀가 상처가 난 것 같아. 그래서 약을 먹였습니다 오늘. 내 손 먹을 거야? 스키야, 내 손 먹을 거야?
어딜 낯선 개들 안 무섭지. 귀 좀 그만 털었으면 하는데. 교식스 철문전 사업은 잡은 거야? 장사가 안 돼서요. 아유, 가게 지키느니 폐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가을아, 새 아이들이 아닥 신경 쓰이지 않지? 응. 늘 두정 좀 많이 강해졌어요. 옛날에 가을이가 아니라고요.